펜션이. 어, 여기 맞네. 아우, 좀 빨리 좀 와요, 좀. 어디? 우와. 아유, 무거워. 우와, 너무 좋다. 여긴가 보다. 엄마, 우리 진짜 오늘 여기서 자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이번에 좀 바빴잖니.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 가족 특별하게 보내려고 엄마가 어렵게 예약했지. 엄마 최고! 아, 집에서 특별하게 보내면 될걸. 당신도 좋죠? 좋네. 여기 엄청 넓다. 여보! 어머! 짐 여기다 놔요? 여기. 유라야. 어? 엄마 아빠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와서 먹을 걸 못 사왔잖아. 요 앞에 시내 나가서 장 좀 봐올 테니까 놀고 있어. 어?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고 금방 올게. 알았어. 근데 여기 진짜 넓은 거 많다. 주방놀이!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자, 오늘의 요리는 일단 계란후라이랑 엄마가 야채도 먹으라 했으니까 아스파라거스 해가지고. 자, 구분 잘 되고 있나? 간이 잘 됐군. 안 됐군다! 이 정도 식은 죽 맡기지. 펜션에 이런 것도 있어? 와, 저거 있어! 우와, 엄마 완전 좋은 펜션 예약했다. 어떻게 집에 미끄럼틀이 있을 수가 있어? 우와, 완전 재밌어. 너 타야지. 우와. 응?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벌써 두 시간이나 지났는데? 어? 엄마다! 여보세요? 유라야! 엄마, 왜 이렇게 안 와? 여기 장 보고 가는 길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눈사태가 났어. 어? 눈사태? 엄마, 아빠 괜찮은 거야? 우리 괜찮아, 유라야. 아유, 우리 유라 참 많이 배고플 텐데. 배고파. 아유, 여기 차가 눈에 완전 파묻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 경찰 불렀으니까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어. 또 전화할게, 유라야. 응, 조심히 빨리 와. 늦게 오실 것 같으니까 뭐라도 먹어야겠다. 아, 배고프다. 이거랑 이렇다. 와, 마실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아, 완전 과자 파티 하는 것 같네. 짠! 맛있다. 먹으면 싸니까 완전 재밌다. 다 비켜, 다 비켜. 와. 엄마 아빠 언제? 다 전화해봐야겠다. 아니, 그게 오늘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왜? 아이, 지금 여기 우리 앞에도 많은 차들이
맞춰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유라야. 우리 딸 다 컸으니까 이제 혼자 하루쯤은 잘 수 있지. 난 걱정 마. 유라야! 아니, 애 불안하게 당신이 울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 무사히 빨리 와야 돼. 알았지? 응. 알겠지? 알았어, 우리 딸.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좀 조용히 좀 보내자니까 이런 데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괜히 이런 데 와갖고 돈만 쓰고, 어? 아니, 내가 가라는 길로만 갔어도 이게 눈살이 안 났다고요. 정말. 강원 영동 지역은 어젯밤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엔 최고 50cm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곳곳에서 도로가 마비됐고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기가 끊긴 곳도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시겠지? 내일 아침이면 무사히 구조돼서 오실 거야. 근데 밤사이 눈이 계속 펑펑 내려서 차가 완전히 묻혀버리면? 아니, 차 안이 너무 추워서 뻥뻥 얼어버리면? 아, 안 돼! 아, 맞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저 유라예요. 저 이번 연도에도 친구들한테 웃음을 많이 줬고요. 부모님 집안일 도와드리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톤이랑 가끔씩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소원 들어주실 거죠?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은요, 불빛이 나는 인라인 스케이트예요. 그럼 조심히 오세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는 1년에 소원 딱 한 개만 들어주시죠? 조금 급하긴 하지만 제 소원을 바꿀게요.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은요, 엄마 아빠가 눈사태에서 무사히 돌아오시는 거예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아이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제 몇 집이 남았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 뜨기 전에 서둘러야겠어. 가만히 있자 여기는 유라가 집에 안 있고 여기 놀러 왔구나. 그럼 여기로 선물을 가져다 줘야지. 으쌰. 올해 유라의 소원은 으쌰 불빛이 나는 인라인 잠깐만.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은요, 엄마 아빠가 눈사태에서 무사히 돌아오시는 거예요. 유라가 소원을 바꿨구나. 그래. 그러면 그 소원으로 들어줘야지. 자. 잠도 잘 자고 다 컸네 우리 딸. 아유 무섭진 않았어? 응 하나도 안 무서웠어. 아유 크리스마스 날 우리 유라 이렇게 혼자 두고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유 우리 유라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못 받았겠네. 아마도 우리 여기 온지 모르시고 집으로 가셨을. 받았어. 어? 응? 받았다고 선물. 선물을 받았다고? 응. 오, 우리 빨리 맛있는 아침 먹자. 엄마가 빨리 해줄게. 여튼 올해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됐구려. 정말. 산타 할아버지, 올해도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